이 얘기입니다. 지난 7월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뿐 아니라 독도 영공을 침범했던 사건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또 왔습니다. 이번엔 조기경보기, 장거리 폭격기, 전투기까지 러시아 공군 핵심 전력들이 다 왔습니다.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러시아 공군 무관대리가 국방부에 초치됐을 때 그 영상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What's the official stance of Russia? 신 대표님, 차분히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여섯 대가 러시아의 핵심 전력이 이렇게 동해부터 남해 서해까지 다 휘둘르고 간 적이 예전에 있었습니까? 저렇게 서해까지 들어왔던 적은 없죠. 특히나 여섯 대가 이거는 이제 폭격기 그리고 전투기 그리고 폭격기와 전투기를 지휘할 수 있는 공중 조기 경보기 이렇게 완전 풀 세트로 들어와서 저렇게 U자로 우리 한반도를 완전히 감싸고 가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특히나 이번에 동원된 저 전력들이 예. 그냥 이 그 블라디보스톡 주변에서 갑자기 날아온 게 아니고 조기 경보기 같은 경우는 모스크바에서 왔어요. 모스크바 인근에서 왔고. 그리고 저기 저 폭격기 같은 경우는 우크라인카라고 시베리아 쪽에서 왔어요. 그리고 저 전투기들만 블라디보스토크 근처에 있는 기지에서 왔거든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사진에 찍힌 그 꼬리 날개의 테일 넘버에 그 기지 명하고 다 나옵니다. 아하. 그걸 검색해봤더니 그러니까 모스크바 같으면 러시아가 얼마나 큽니까? 모스크바에서 오고 또 시베리아에서 오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오고 완전히 전 어떤 그 러시아 국방부 차원의 합동 작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러시아의 핵심 전력, 공군 전력이 오는 와중에 러시아 국방부 대표단은 우리나라에 있었단 말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협상하려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러시아 국방부가 우리 이제 한국하고 합동 군사 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날 지금 이렇게 도발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럼 당연히 지금 이 어떤 도발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국방부 차원의 그러니까 뭐 블라디보스토크 쪽에 있는 어떤 기지에서 정례 훈련을 하러 온 게 아니고 모스크바에서 조기 경보기를 보내고 시베리아 우크라이나 기지에서 폭격기를 보내고 이런 식으로 완전 풀 세트를 패키지를 구성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있을 이 회담에서 뭔가 우리가 녹록한 어떤 그런 그 존재가 아니다라는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앞뒤 안 맞는 행동을 하면 물론 어제 정부 차원에서 러시아에 항의를 했습니다만. 네. 이게 우리 영공, 뭘 영공은 아니에요, 카디진이. 그런데 이렇게 휘젓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원론적인 항의 말고 뭔가 강력한 반발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카디즈라고 하는 이 방공식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영공 개념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저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날은 몇 날 안 돼요. 왜냐하면은 저 방공식별구역은 힘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자신 없는 나라는 적을 선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저 카디즈를 우리가 선포했냐? 아니에요. 6.25 때 맥아더 장군이 선포한 거고 일명 저걸 맥아더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당연히 6.25 때 맥아더 장군은 저기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이 있었죠. 그리고 자디즈, 카디즈 전부 다 맥아더 장군이 선포한 건데 그런데 지금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저기를 헤집고 다녀도 우리가 지킬 힘이 없는 겁니다. 저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것은 우리도 군사적으로 조치하는 것인데 군사적인 조치는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아, 맞불 작전 그렇죠. 그런 게요. 자, 우리뿐 아니라 미국도 이 러시아 군용기의 유린에 대해서 발끈했습니다. 미국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The growing threats posed by great power competitors such as China and Russia, we will continue to strengthen our alliances and attract new partners. A strong network of like-minded nations that are willing and able to fight together is an advantage that our adversaries do not possess. 물론 미국은 저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신 대표님 결국은 한미 동맹의 연결고리가 좀 느슨해진 거를 러시아가 노린다. 이게 큰 틀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느슨해지도록 또 갈라치기를 하는 것이다. 지금 미일 동맹이 아주 공고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원래는 한미일 삼각동맹이었는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 삼각동맹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것을 중국은 동해로 들어가고 그리고 러시아는 서해로 들어와서 중러가 같이 양쪽으로 지금 갈라치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금강산 카드와 러시아 군용기 유린 어제 있었던 얘기까지 한번 외교안보 소식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이 소식입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